이 영상 보기 전에 주의사항. 오늘은 좀 비속어가 나오니까요. 비속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봐주시고요. 오늘은 비속어를 잘 쓰는, 비속어를 평소에 좀 쓰는 그런 분들이 영어를 좀더 재밌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여러분이 막 하려는 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읒, 니읒이나 아니면 개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형용사 표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 형용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쓰입니다. 그래서 쟤 존나 멋있어. 쟤 완전 개쿨.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is 개 pretty. she is he is 개 hot. he is 개 awesome. 이렇게. 두 번째는요. 물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때 사용합니다. oh, that building is 개 tall. 아니면 oh, that car is 개 expensive. 아니면 oh, that house is 개 big. 아니면 oh, the dog is 개 big.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한 이 형용사는 내 상태나 상황을 얘기할 때, 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Oh, I'm get pretty. Oh, I'm get tired. Oh, I'm get sleepy. Oh, I'm get mad. Oh, I'm get happy.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어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형용사는 앞에 여러분이 존나나 개를 붙일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어떤 상태나 상황을 얘기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앞에 개나 존나를 붙일 수 있으면 다 형용사예요. 그리고 보통 형용사는 비동사 is, are, am 이런 것과 함께 나온다는 사실 문장에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get pretty, get hot, get tall, get expensive라고 얘기했는데 이 개나 존나는 영어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면 밑에 커멘트란에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답을 모르시면 이 커멘트란을 확인하시면 다른 분들이 달아준 그 답을 보고 존나나 개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 영어를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면 주접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영어 관련 영상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영어 공부 관련 그리고 파일럿 공부 관련 영상을 올리는 하늘여행자 수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I'm get cool, right? Fine.